젊어지고 싶고 건강해지고 싶은 우리 여자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그녀들의 건강살로 진행을 맡은 저는 김유종입니다. 오늘은 예뻐지고 싶고 건강해지고 싶은 우리 여성분들과 정말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유익한 시간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수다 한판 떨어주실 분들, 그녀들의 건강살롱을 찾아주셨어요. 우리 진성미분. 자,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저는 늘 즐겁게 살려고 운동도 하고 노력하는 네. 50대 노경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새 아이의 엄마 워킹맘 박영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지만 30대처럼 살고 싶은 김봉입니다. 너무 젊어 보이시고 아름다우시고 고민 없으실 것 같은데 고민 있으세요? 있어요. 혹시? 있어요. 네. 네. 잠을 잘 때도 땀이 나고 그리고 주름도 많이 생기고 오셨군요. 갱이 오셨군요. 맞아요. 제가 30대에서 어머 너무 좋겠다 했는데 고민 있으세요? 새 아이가 9살, 7살, 14개월이에요. 집에 가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힘들겠어요. 네. 자고 일어나면 너무 피곤하고. 피곤하고. 네. 저는 30대로 살고 싶은데, 네. 네. 마음대로 안 돼요. 네. 머리카락도 얇아지고, 잔주름도 늘어지고, 네. 사우나 가잖아요. 네. 그러면 다 벗고 있을 때, 네. 내 모습을 봤을 때, 네. 아이고, 이게 괴물인가. 진짜. 아마 지금 다들 공감을 하실 거예요. 잔도 안 와. 피부도 처지고, 맞아요. 피곤해. 회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남들은 저한테 성격 변했다고 막 하잖아요. 못 되셨다. 다만, 이거 우리 책임 아닙니다. 우리 잘못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요즘에 정말 아름아름 아는 사람은 나만 이렇게 숨기고 싶은 바로 그 성분이 바로 태반입니다. 들어보셨죠? 근데 태반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세요? 딱히 어디에 그게 필요한 건지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고 있어요. 제 주변에 좀 산다, 미용에 좀 관심 있다 이런 분들은 난 네. 태반 관리하고 있어 이런 분이 있는데 네. 저도 그 정도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만 모르는가 했더니 일반 분들 제가 한번 여쭤봤으니까 한번 들어보고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태반 어떻게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살짝 들었었는데 애기직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약간 그 주사 맞고 시술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뭐 태반 주사를 맞기도 하고 또 뭐 피부를 위해서 태반으로 된 약도 많이 먹기도 하죠. 근데 저는 조금 비싼 것 같아서 언니가 피부에 관심이 많아서 태반 주사 그런 거 시술한다고는 들었는데 저는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다들 제대로 모르고 계시네요. 자, 그녀들의 건강살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 그 전문가를 통해서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자고요. 우리 박사님께 네, 제대로 태반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의학박사 서재걸입니다. 네, 저희 이렇게 태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거든요. 태반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엄마와 태아를 연결하고 있는 게 바로 태반입니다. 태아를 살리고 크게 하려면 영양소 있어야 되죠. 또 크게 하려니까 성장인자가 있어야 되죠. 이런 것들이 엄청 중요한 것들을 태반이 다 담고 있는 거예요. 네, 태반이 바로 그런 것이군요. 다시 한번 이 그림과 함께 자 한번 보겠습니다. 태반이란 태아와 모체를 연결하는 기관입니다. 그 정도는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태아를 성숙시키는 필수 영양소와 모든 영양, 면역 물질의 창고라고 하고 그 다음에 태아의 장기 기능을 대응하면서 태아에게 영양 물질, 산소 전달, 각종 성장 인자를 분비하는 바로 그 성분이 태반이라고 합니다. 신비하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건 모든 성장 인자가 존재하는 유일한 조직이 바로 태반. 호르몬 조절, 그리고 피부세포, 간세포의 성장 인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태반이라는 게 주변에 안다는 사람은 알고 있는 분들을 드신다고 하잖아요. 근데요, 2000년 전 그때부터도 이 성분에 대한 게 이슈가 되고 주목을 받았다고 하니까요. 이것도 우리 또 박사님 계시니까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네, 박사님. 이 부분